네, 안녕하십니까. CNC 라이트웨이 콘솔 트레이닝 담당자 최현수 과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간단한 프리셋에서 이펙트를 포함해서 저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리셋은 여러분들이 큐에 넣거나 서브에 넣거나, 어딘가에 저장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완전히 이 큐를 정하거나 뭐 서브를 정한 건 아닌데 일단 이 상태를 저장하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대부분 이 프리셋이 기본적인 프리셋은 이펙트가 포함이 안 된다는 거를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이 프리셋에 이펙트가 포함이 안 되는 걸 알지만 포함시켜서 프리셋에 저장하는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뭐 이런 장면을 만들어서 큐뭐몇 번에다가 사용을 해야지, 아니면 자주 쓰는 거라 프리셋으로 둬야지 해서 이 상태를 레코드 프리셋 뭐 100번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한다 하시면 이제 당연히 뭐 recall from preset 100번 해서 불러오면 그대로 불러오게 되겠죠. 뭐 혹은 한 개만 preset 100번 하면 저한 개의 라이트만 preset 100번이 될 거고, 그런데 이 라이트들의 이펙트가 이렇게 컬러 이펙트가 들어간다 했을 때이 상태를 그냥 레코드 프리셋 101번 이렇게 저장을 하면 recall from preset 101번 했을 때, 네, 보이시죠? 이펙트는 포함이 안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걸 모르시고 이펙트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프리셋에 들어가는 줄 알고 저장해 놓으셨다가 불러와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알지만 아 프리셋은 애초에 이펙트가 사용이 안 되는구나라고 하셔서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펙트 917에서 이펙트를 이렇게 적용한 상태였어요. 이 상태에서 레코드 프리셋 102번을 할 건데, 첫 번째 여기 소프트 키에 플러스 FX가 있으세요. 요걸 누르셔도 되고, 이제 확인해 보면 프리셋 recall from preset 102 엔터 하면, 네, 이렇게 이펙트가 포함돼서 저장이 되시거나 이펙트를 사용을 하시고 레코드 프리셋 103번으로 하는데 이펙트 한번더 눌러 주시면 레코드 프리셋 103번 이펙트 누르셔도 플러스 FX 되고, 아니면 아까처럼 플러스 FX를 바로 소프트키에서 누르셔도 되고, 이렇게 플러스 FX로 엔터 해서 이펙트를 포함해서 저장을 하시면 recall from preset 103번, 네, 이렇게 이펙트까지 포함돼서 프리셋에 저장이 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 그렇다면 프리셋에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프리셋 두번 눌러 보시면, 네, 아까 101번에 이펙트를 넣어서 그냥 저장했을 때 그냥 프리셋 101로 저장을 하면, 네, FX에 전혀 저장이 안 되지만 플러스 FX로 저장을 하시면 여기 FX 이펙트에 917이 사용되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펙트를 포함해서 프리셋에 저장이 가능하십니다. 네, 아주 간단한 영상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짤막짤막하게 주요한 팁들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CNC 라이트웨이의 콘솔 트레이닝 담당자 최현수 과장이었습니다.